백목사의 그렇지 않은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스펄전 평전을 소개합니다. 톰 네틀즈 저서로 김제모 임원주역의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간된 스펄전 평전, 찰스 스펄전의 생애와 목회 신학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찰스 스펄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찰스 헤던 스펄전은 영국의 침례교 목사입니다. 스펄전은 설교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는데 후대 사람들은 그를 설교자의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개혁주의적 침례교 전통에 굳게 서서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에 동의하고 방언하였는데 자유주의적 실용주의적 신학적 경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청교도적 설교로 유명하였으며 그간 가장 많이 인용한 자는 존 번연이었고 그의 작품인 철로역정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내리막길 논쟁입니다. 1887년 3월에 스펄전은 월간 잡지를 창간하였습니다. 검과 흑선이라는 이름의 잡지에 스펄전의 절친이었던 로버트 쉰들러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내리막길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목회자들이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의 대속적 죽임을 부인한다는 것을 폭로함으로 성경적 교리에서 일탈하는 교리적 배도 행위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침례교 교단에서는 이 책임을 스펄전 목사에게 물어 그를 징계하였습니다. 이 논쟁에서 스펄전 목사는 그 당시의 이슈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그 잡지의 씨름으로 침례교 안에 분열을 가져왔다는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으로 인해 그의 건강은 악화되어 끝내 죽음에 이르는 원인으로 그의 아내는 꼽았습니다. 그러면 스펄전 평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전기의 유익에 대해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은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 유산인 설교의 황태자 찰스 헤던 스펄전의 일대기로 읽는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줄 것이다. 스펄전에 대해 많은 책이 쓰였지만 이 책만큼 출생부터 성장, 회심, 소명, 목회 및 자선 사역, 다양한 책들의 서평, 내리막길 논쟁, 질병, 고난, 죽음 등 그의 삶과 사역을 포괄적으로 다룬 책은 없다. 우리는 자신의 시대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온 힘과 뜻을 다해 살았던 자의 삶을 이 책에서 읽을 수 있다고 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등장부터 경이롭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스펄전은 그의 재능을 발견한 부장 때문에 설교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대학 교육과 신학 훈련 없이 10대 후반에 특수 침례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받습니다. 이후 교회는 급성장하고 그는 런던 최고의 설교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사역은 목회사역뿐 아니라 고아원을 짓고 불안 이들을 돕고 서적 행상인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양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대학 설립을 통해 이미 목회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가르친 후 선교사, 전도자들을 파견한 것뿐 아니라 현대화의 물결이 교회와 신학에 침투한 것에 대항해 진리로서 싸운 것을 포함합니다. 죽은에도 오늘까지 끊임없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의 삶에 대해 읽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숙고하게 할 것이다. 추천사는 이렇습니다. 스펄전은 복음주의라는 산맥의 거대한 산 같은 인물이다. 네틀즈는 스펄전을 인간으로, 신학자로, 교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목회자로 드러내며 우리를 스펄전의 신념과 목회 신학의 심장으로 인도합니다. 본서를 읽는 자는 용기와 교훈과 복을 얻을 것이다. 엘버트 몰러 남침례 신학교 총장님의 추천사였습니다. 다음은 톰 네틀즈는 스펄전 평전에서 찰스 헤던 스펄전에 대한 최고의 해석학적 설명을 독자들에게 제시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스펄전이
19세기 침례파의 지도자들과 심각하게 씨름했다는 증거를 이 책을 통해 여실히 드러내는 네틀즈는 스파월즌의 수많은 저서들과 다양한 목회 사역뿐 아니라 지도력의 발휘와 고난의 극복을 살펴보면서 설계 황태자의 여러 측면을 폭넓게 그리고 획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이고 덕을 세우며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이 방대한 저술은 침례파의 역사와 기독교 문헌에 권위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데이브 도커리 유니언대학교 총장님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출생에서 중생까지 복음사역으로의 부르심,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단 교리, 교회 생활과 예배, 복음은 전도다, 또 신학과 논쟁, 내리막길 논쟁, 스펄전과 미국의 침례주의자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평전을 읽어보고 또 그의 목회학, 또 그의 설교 집 등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백정성 목사의 LM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